아, 굳이 나이키 나이티 나인. 굳이 그냥 맞았어. 아, 나이티 나인으로 가요. 네? 나이티 나인. 여보세요? 네? 아, 통화되십니까? 네, 예, 여기 방송국인데요? 네네. 예, 어디 전화하셨었죠? 사랑의 콜센터요. 사랑의 콜센터. 맞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아,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전설화요. 전설화요. 저희가 지금 전화를 드릴 때 네. 컬러링 소리만 듣고 네.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났어요. 네. 예, 신났어요 지금. 네. 저희 딸이 네. 좋아해서 제가 그래서 컬러링을 그렇게 해놨어요. 잠깐만. 자, 애매합니다 지금. 해리포터 잠깐 들어와. 딸이 좋아해서 컬러링 그렇게 했지만 네. 네. 전화는 지금 엄마랑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엄마는 지금 그래도 저는 그 네, 컬러링에 나온 걸. 여보!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아니. 임영웅 씨 당첨되셨습니다. 임영웅 씨 아니고요. 임영웅 씨가 지금 앉았다는 네네, 잠깐만요. 임영웅 씨 앉았다는 일단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천천히, 어머니. 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정동원 군이에요. 일치했습니다. 예. 아니 저 따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정동원 씨입니까? 네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저 옆에서 막 들렸던 이명웅은 뭐예요? 아, 제가 지금 딸하고 밥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네. 거기 식당 아, 사장님이 그분 또 임영웅 씨 좋아해서 사장님이 지나가는 거 임영웅! 네네네. 아, 저희는 아니 지금 따님이 따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나도, 예. 자, 우리 전설아 씨, 우리 저 정동원 네네. 군하고 대화 나누실 네네. 텐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동원 군, 안녕하세요. 사위. 사위? 나? 사위. 사위요, 사위. 사위. 오메. 우리 동원이 장난 나갔네. 제 딸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나이가? 12살이에요. 딸이. 딸이요, 제 딸이 12살인데. 아, 딸이 12살. 네, 네. 네. 이번 동원이가 민호 형보다 장가를 빨리 간대. 제 딸 좀 바꿔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 줄 수 있습니까? 네네, 잠시만요. 네네. 사위가. 뭐, 우리 딸의 얘기를 한번 여보세요? 들어봐야죠. 엄마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보세요. 부끄러워. 오빠 이름. 응. 오빠 사랑한대요. 동원아 이름. 이름이 뭐야? 이소리야. 안녕 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네. 반가워. 이소라 학교 안 가고 뭐 했어? 방금전까지 올라가서 타다가 밥 먹으러 나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동원이한테 존댓말 쓰는 게 왜 이렇게. 사랑해. 은솔이는 꿈이 뭐야? 동원이 오빠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오빠한테 결혼하는 거예요. 오빠의 신부. 헤어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동원이 어렸을 때 얼마 전에 그 꿈특집 때. 네. 은솔아, 나도 예전에 꿈이 헤어 디자이너였거든. 운명이다, 운명. 천생연분. 나중에 동원이 머리 해달라고. 운명인가 보다. 나중에 내 머리도 한번 해줘. 서로. 네. 이야. 우와. 가만있어 봐. 지금 엄마한테 신청곡을 받아야 되나? 은솔이한테 신청곡을 받아야 되나? 저는
문자가 연결되시, 저희 룰은 네. 연결되신 분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기 나성에 가면 나성을 가는 편지 주세요. 수상한 그녀. 그녀, 그렇죠. 수상한 그녀에서 심은경. 그분이 그렇죠. 노래란 말이요. 귀가 아니라 이 맴을 흔들어야지. 은솔이도 뭐 생각이 좀 있나요? 은솔이는 어때? 은솔이! 아, 저는 그냥 정글 오빠가 부르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은솔이 너무 심쿵했어, 내가. 동원이 뿌듯해, 지금 표정이. 굉장히 뿌듯해. 은솔아, 고마워. 네. 직접 처음 맞은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근데 저 진짜 사골 하면서 처음으로. 사골 처음으로 100점이고! 정동원 사골 사장 처음으로. 와. 100점 달성. 대박. 예, 예. 은솔의 힘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아, 은솔의 힘이 아닐까? 누가 봐도 우리 은솔 양의 힘이 아니냐? 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아니, 은솔이한테 자랑하세요. 네. 은솔아, 내가 100점 맞았어라고. 그럼 자랑해야지. 은솔아, 내가. 사랑일구센터 하면서 처음으로 100점 맞았거든. 네. 그래서 너 덕분인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바로 고맙습니다. 아, 대박. 너무 좋겠다. 자, 아... 선물을 정동원 군이 우리 은솔양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러브 파워를 담아서. 자, 우리 은솔이네 집으로 가는 선물입니다. 정동원 군 사상 최초의 100점 하나만 아! 뽑았어요, 뽑았어. 됐어요. 귀여워. 영양제. 오, 뭐야, 길어, 길어. 어머! 어머! 대신 영상!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어, 감사합니다. 7층 휴대전화를 우리 사위가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복덩입니다. 복덩이. 예, 어머. 은솔아, 내가 휴대전화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내 영상 많이 보고 응원해줘. 네. 예. 자, 그리고 동원분에게는 그렇습니다. 나도 하루 좋아하는데.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귀여워. 오늘 하나 좋겠다. 예, 예. 야, 정말. 투프리